하이라이트. 어, 뭐야? 소민아 생일 축하해. 어? 소민아 생일 축하해. 소민이가 누구예요? 아, 뭐야? 아, 궁금해. 안 보여줘. 마침 내일 소민이가 생일이기도 해가지고. 아, 생일이에요? 언제 촬영이니까. 근데 얘랑 옆에 혼자 있으면 전화도 안 하고. 이러는 게 좋아. 그게 무슨 논리죠? 나도 늘 생일날 이래가지고. 소민 작가 생일이기 때문에 케이크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여기다 계란만 있으면 돼요. 아, 말도 안 돼. 케이크를 만든다고? 생각보다 쉬워요. 뭐 거창의 케이크 아니고 그냥 밥솥, 10인용 밥솥으로 이걸로 만들 거예요. 케이크 나온다고? 밥솥으로 만드니까 재료는 간단합니다. 간단합니다. 아, 뭐야? 치즈. 사탕. 너튜브를 너무 많이 봤죠? 많이 공부했죠? 귀여워요. 밀가루. 한 번쯤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을 당길 수 있는 좋은 케이크. 어, 정말. 아무튼 아, 궁금하다. 개념은 치즈 케이크예요. 왜냐면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. 그렇지, 그렇지. 맛있을 거예요, 절대로. 일단 치즈를 녹일 거예요. 기대된다.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긴 한데 이런 게 없으면 쓰댕 그릇, 막걸리 잔 그런 거 쓰면 될 것 같아요. 느낌으로 반. 75, 80 될 거예요. 그 정도면 아, 충분한 것 같아요. 와. 우유가 주인공이 아니에요. 몇 장을 묻을 거예요, 우유에다가. 아, 이거는 적어야 되겠다. 치즈 6장. 집에 뭐 크림치즈가 있다. 그럼 너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우와, 크림치즈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걸로만 만들어볼게요. 체다치즈는 늘 있죠. 네, 있어요. 체다치즈 100장 사놓으면 저렇게 쓸 때가 많이 있어요. 100장에 만 얼마 하거든요. 100장이 만 원밖에 안 해요? 인터넷에서 12,000원이면 사요. 제일 싼데 13,800원인가? 어떻게 가격을 이렇게 어디 외워? 그게 다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.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닌데. 좋아하면 잘할 수밖에 없대요. 좋아하면 가격을 좋아하나 봐. 너무 예쁘다. 안녕. 오, 예뻐. 너무 예쁘다. 이게 잘 안 돼요. 저는 찜질할 때 쓰는 여기 마침 들어있다.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요. 아~ 냉찜질도 하고요. 전자레인지도 하고 싶은데요. 저 집에 있으면 좋아요. 뭐라도 우리 그 뭐 얼음물을 깐다 이런 정성은 너무 괜찮아. 이 정도만 해도 할 때 밑에 차갑게 하면 더 좋아요? 그게 베이킹 할 때 물이 생기기 때문에 좀 아이스 상태로 해야 아 그런 거예요. 네, 아직 그래서 계란 한 개당 설탕 한 숟갈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계란 6개였으니까 6개 들어가. 계란 6개니까 6개. 우리가 3개당 들어가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. 녹여야 돼요. 설탕이 녹아야 돼요. 와, 오, 저렇게 된다. 노른자도 네. 크리마가 좀 되네요. 그렇게 돼요. 야. 커스터드 같은? 이것도 그냥 한 숟가락. 계란이 6개 들어갔으니까 6숟갈만 넣을게요. 계란 한 개당 한 숟가락. 한 개당 한 숟가락. 아, 6대 1. 1, 1, 1, 1. 쉽게 금방 만들어. 네. 아, 너무 잘해.